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 산현재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다니는 휴학생 전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시험을 전기공사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전기기사를 준비했다가 준비 기간 부족으로 전기기사 필기에서 꺼락한 후에 전기공사를 다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기업에 취업할 때 부여야 하는 쌍기사 가산점을 받기 위함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산업 분야에서 여러 종류의 수요에 부합되는 에너지로 변환되어 사용 및 응용되고 있습니다. 전기 응용 및 공사재료는 이런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배우고 공사재료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없고 암기가 주된 과목이라 다른 과목들에 비해 난이도는 낮은 듯합니다. 특히 전동기 부분이나 제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전기기기나 제어공학과 겹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을 수강한 후에 학습한다면 단기간에 취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응용 과목은 다른 과목들 공부를 마친 후 마지막 전기설비 과목을 학습하기 전에 공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전기 응용 과목의 내용이 다른 과목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이 과목의 진도를 나가는데 5일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기출은 5개년 정도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기공사 기사에는 어려운 과목에 속하는 전자기학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기기기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기기는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로 외우다 보면 많이 피곤한 과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해를 하고 뒤를 계속해서 학습한다면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본 강의를 다 듣고 핵심 강의까지 다 듣는다면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출을 풀기 전 핵심 요약을 듣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의에서 교수님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담답 문제만 맞아도 거의 합격권이라 계산 문제가 어렵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담답만 다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해 위주로 학습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이 뒷부분까지 이어진다고 한 것은 앞에 내용을 이해하면 뒤에 내용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직류분권 발전기의 경우 전기자 전류가 부하전류와 계좌전류의 합이기 때문에 부하가 증가하면 부하전류가 상승하고 계좌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자속이 감소하고 유기기전력이 떨어지면서 단자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부하의 증가부터 단자 전압 강화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전기기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 없이 이 과정들을 그냥 암기하기보다는 앞 개념을 잘 이해해서 이어지는 현상들을 열거할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이미 대부분의 과목들을 수강한 상태에서 배우락 인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과목들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전기기기만큼은 대학교에서 학습하면서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기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최한호 강사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전기기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 또한 너무 저명하신 분들이고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고 전략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독학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초, 입문, 기본, 핵심, 기출 등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하며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응시가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출을 처음 접할 때가 생각납니다. 기출을 풀기 전 이론을 공부할 때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문제도 잘 풀려서 기출 또한 잘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처음 기출 풀 때만큼은 정말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까먹은 과목의 강의를 듣기보다는 안 풀리더라도 기출을 계속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개년 정도만 풀어도 어느 정도 많은 문제들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너무 빠듯하게 잡지 말고 최소한 2주일 전까지는 이론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공부에 임하셔야지 일주일 전에라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론 학습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과감하게 넘어가는 방법 또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출제 빈도를 참조하면서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